그러면 정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란 바로잡는 거니까요. 바로잡는 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우선 자기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비뚤어진 사람이 남을 남을 바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부터 바르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출발점은요, 자기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출마를 하는 건데, 그거 부처님이 보면 바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쌍한 중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바라볼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됐을 때 내가 행복한가, 배가 아픈가, 배가 좀 아프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늙어가는데 참 쓸쓸하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나는 죽기가 싫다. 잘못된 겁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정상이 아닌데, 현대인의 개념으로 정상에 속하는 거지, 한마음의 개념에서 보면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혹이 공자왈,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인데요. 위 공자, 공자한테 말을 합니다. 자해 불이정, 자네는, 그대는, 선생은 이런 말인데, 자자가요. 해, 어째서 불위정, 정치를 하지 않나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능력 있고 대단하니까요. 정치 좀 하십시오. 정치 좀 하십시오. 국회 나가십시오. 이런 그 부탁을 하는 거죠. 공자 말합니다. 서운, 서경이라는 책에 말했다. 효호, 유효. 효로다, 오직 효로다. 효도부터 하자. 오직 효도부터 하자. 그게 자신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한마음 되면 부모와 내가 하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있는데요. 부모한테 불효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나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효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야지 그게 효로다, 오직 효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형제. 우는 우에 있게 되는 것. 형제 간에 우에 있게 되자. 그 형제가 싸우는 사람은요, 100%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싸우고 누나, 언니, 뭐, 동생 싸운다면 빨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불효자다. 효자는 안 싸우게 돼 있습니다. 형한테 덤비다가도요, 부모 생각을 하죠. 부모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못 싸우죠. 그래서 효도를 하고 형제 간에 우에 있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그렇게 되면 시의 유정, 그것이 정치에 베풀어지게 돼 있다. 정치에 베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같이 됐다. 나라 바뀌겠죠. 그렇죠. 오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박수치고 따르겠죠. 나라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나라 정치하는 사람 욕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모양이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죠. 자기가 최고의 인품이 인물이 됐다. 우리나라 바뀐다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잡는 거, 내가 제대로 되는 거,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역위정, 이것이 정치 아니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정치다. 그게 출발점이다. 해기위위정, 어찌해서 위정, 정치한다는 거, 위위정은요, 위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위정은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거, 내가 그걸 따라, 그걸 하겠느냐. 정치한다는 게 뭐냐, 국회에 가서 말을 하고, 뭐 투표, 입후보하고, 이런 걸 우리는 정치한다는 거 하죠. 정치한다는 거라고 말하죠. 어째서 내가 그런 걸 하겠느냐? 내가 훌륭해지면 그러면 정치는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이
그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잘 이해하면 내가 그 근본이 확실히 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신이 되면 치국 평천하는 되게 돼 있는데 이 기본 개념을 우리는 다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마하는 사람이 출마하기 전에 나는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가 반성부터 먼저 할 것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로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수신이 되면 제가 치국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치국. 그 저절로 되는 건데요. 내가 불행하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걸 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왜?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행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서 한 마음이 됐을 때 완전한 행복이 오는 건데요. 완전한 행복이 온 뒤에 돌아보면 다시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남과 나는 하나라는 걸 깨닫죠. 남과 나를 하나, 내가 하나라는 걸 알면 남의 불행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되도록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수기가 되면 치인이 저절로 되는 거죠. 치인이. 그래서 공자도 돌아다니고 석가모니도 돌아다니고 뭐 예수도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기의 불행이니까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길,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이 작용,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온 세상이 행복해질 때, 온 세상이 그 천사처럼 됐을 때가 평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는데요. 평천하란 세계평화인데, 세계평화. 세계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긴장하는 상태는. 그러면 언제 덜 긴장을 할까? 고향에 가서, 안방에 가서, 부모님 앞에 앉을 때, 이때는 긴장이 하나도 없죠. 그때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될 때 평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정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위정이덕 정치를 하는데 뭘 갖고 정치해야 되느냐? 덕을 가지고. 덕이 뭐냐? 한마음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한마음을 실천하는 능력.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요. 부모를 보면 됩니다. 부모가 내한테 대할 때는 한마음으로 대하죠. 부모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거. 그게 정치가의 자격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정치하면 될 것 같지만요. 우리 부모는 우리 가정은 정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우리 자기 자녀처럼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 국민이 자기 자녀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비여 북신, 비유하자면요. 북신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같다. 북극성 같아. 북극성은 어떤 별이냐면 밤하늘에 보면요. 북쪽에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 장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노출을 계속 해 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 북극성은 가운데 있고 별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모든 별이. 그것처럼 되는 거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이 새롭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아마 세종대왕이 30년인가요?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지겨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지겨워 못 견디겠다. 우리 세종대왕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늘 아픈 데를
국민의 마음이 됐으니까요. 국민이 뭐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다. 농사 짓는 법을 또 내놓습니다. 농사 직설이라는 책을요. 국민이 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되겠다. 또 음악이 나옵니다. 그 비가 와서 국민들이 그 비의 양을 잘 모른다. 또 처국이 나옵니다. 근데 국민들이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우치고 싶은데 글을 모른다. 한글이 또 나온다고요. 언제나 국민의 아픔을 계속 이렇게 아픈 데를 긁어주니까요. 언제나 부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마음은 그 세종대왕한테로 다 가 있는 거죠. 날씨가 좀 추우면 우리 임금님 어떨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임금할 때 임은요,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님이죠. 그런데 그냥 애인이 아니고 거룩하신 애인이다. 그래서 금, 임금, 거룩하다는 말이 금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애인, 이것이 임금이니까요.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의 애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북극성처럼 온 별들이 에워싸듯이 온 국민의 마음이 그 정치하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 그건 금방 이해가 되죠. 애인이 있으면 마음이 늘 애인한테 가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그것처럼 늘 그 정치하는 사람한테로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부모한테 용돈 드리고 오면 그 아까운 생각이 안 들죠. 그거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 가는 가서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건 손해가 많거든요. 시간 뺏기죠. 차비 들어야 되죠. 용돈 또 손해받죠. 그런데 뿌듯하거든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 경이 있다.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가족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정치,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압니다. 그거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우선 내가 한 마음을 갖자, 인간이 되자,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